연하고 부드러운 색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요, 얇고 고운 빨강인 핑크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핑크의 이미지를 그대로 닮은 이 그룹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청순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함이 전해져오는 걸그룹이죠. 에이핑크! 지금부터 별밤 초대석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에이핑크 여섯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아우, 지금 너무 화사해졌습니다. 향기가 다릅니다. 저 혼자 있을 때랑. 자, 한 분씩 또 따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반가워서 한 분 한 분 반갑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사실 그 정은지 씨만 네. 그 뭐 타방송이죠. 불후의 명곡에서 이제 잠깐 뵀었고 맞습니다. 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밤 오늘 뭐 밖에 분위기부터 요 안 분위기까지 어떤가요? 네. 예, 별론 걸로. 아, 아닙니다. 네, 손아진 PD님이랑 네. 저희랑 좀 데뷔 초 때부터 지금까지 아, 좀 자주 뵀었어서. 손포인 PD님. 네네네네. 뿌잉 PD. 네. 네. 별명이 손포인 PD입니다. 네. 아, 네. 저는 그 빠순 역할 하면서 많이 뵈가지고. 아, 네. 정말요? 그 성시원 역할 응답하라에서. 아, 네. 그렇군요. 아. 혼자 많이 뵀어요. 너무 옛날 얘기고요. 그렇죠. 자, 저는 사실 뭐 그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어? 제가요. 어? 제가 제 이름을 검색하면 에이핑크가 많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에이핑크 음원 음반 차트 싹쓸이 아시아 차트 강타. 아! 에이핑크 팬심 강타하는 깜찍 팬서비스 뭐 이런 거 아, 네. 아, 이름 검색하실 때 되게 네. 힘드시겠다. 어쩐지 뭔가 자주 뵌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제 애명이 독특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 그 기사들이 많이 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에이핑크 멤버들은 모두 본명 쓰고 있죠? 네. 오, 데뷔할 때 뭐 예명 쓰자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저희는 아예 없었던 거 네. 아예 네. 예명을 혹시 쓰고 싶다, 쓰고 싶었다, 내지는 지금이라도 쓰고 싶다, 뭐 그런 이름 생각해둔 이름이 있어요. 싶어요. 맞아요. 보미 씨 어떤 이름? 아, 그 이름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뭔가 편하게 뭔가 뭐를 사거나 뭔가 어디 가거나 할 때 딱 이름 보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럴 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저도 이제 강타라는 예명을 처음 딱 결정을 했을 때 걱정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장난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명 쓰는 선배님들께서 너무 좋다.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어디 갈 때 네 이름을 써야 되고 네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미리 알아보는 거를 맞아요.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제 본명이 안치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가명만큼이나 다 아세요. 저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와, 요즘에는 거의 유일한 그룹이겠네요. 멤버 전원이 본명을 쓰는 아, 그룹. 네,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이것도 잘 홍보가 되면 시그니처가 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젠 그 에이핑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완벽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TV에 나왔다고 하면 뭐 시청률이 대박이고 노래도 발표했다 하면 대박.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음악방송에서 1위 하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원 차트에서도 뭐 무조건 발표했다 하면 1위 내지는 상위권이죠.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리 걸그룹이라고 해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도 계속해서 뭘 하시면 대박이 나시는 게 얼마 전에 SNL에서 아, 네. 보셨어요? 저는 그 생방을 못 봤어요. 사실은 못 봤는데 제 주변 분들이 뭘 보고 계속 너무 좋아하시는 게 뭘 보나 했더니 에이핑크 여러분들 나왔던 SNL을 보면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게 저도 TV를 막 계속 다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나 예,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 TV 자체도 또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 주에 이슈되는 것들은 주변 사람 통해서 제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단연 이번 주 최고의 이슈는 에이핑크의 SNL. 진짜?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어우, 정말 굉장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풀버전으로 다 챙겨봤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자, 어쨌든 음악방송 1위를 일단 더 축하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섯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먼저 하영 씨. 네. 에이핑크에게 1위 트로피를 안긴 그 노래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5는 잠시 쉬었다 가자는 의미로 1 2 3 4 5를 세면서 쉬자는 네. 내용의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 곡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쉬면서. 네. 네. 그렇게 조금 쉬는 거 아닌가요? 아, 조금 더 쉬셔도 네. 돼요. 50분 쉬셔도 돼요.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아, 요즘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여유를 좀 가져보자라는 맞아요. 힐링송입니다. 요즘 네. 너무 세상이 빠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제목이 5.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다섯 분들한테는 제가 다섯 글자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지 씨. 네. 하늘바라기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네.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네, 맞아요. 네. 그때 생신 선물로 가사를 선물 처음으로 들었었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저도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려드렸었는데.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이어폰 꽂고 혼자 있잖아요. 네. 그거 들으면은 부모님 생각 많이 났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밝은데 짠해서. 그니까. 그 네. 가사를 직접 쓰신 은지 씨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웠어요. 네. 아우, 나는 얼마나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나. 아이고. 아. 자. 그러면 네. 본인이 생각하는 5 이번 네. 노래의 킬링 파트는 뭘까요? 다섯 글자요? 네. 와요 와요 와. 와요 와요 와. 네. 딱이다. 좋네요. 자, 나은 씨. 네. 자, 이번 곡을 듣고 난 친동생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골프 선수 네. 손세연. 와. 네. 잘 아시네. 그렇습니다. 정보력이 좋아요, 저희 별밤은. 친동생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다섯 글자로 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아, 이게 저희 사실 트로곡 중에 좋아요란 곡이 있어요. 네네. 제 동생이 타이틀도 좋아하지만 좋아요를 좋아한다. 좋아요 좋아. 자, 보미 씨, 이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팬분들 사랑. 네, 좀 긁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저희도 많이 했었어요. 네. 전 결혼했다고. 여러분. 그럼 옆 멤버가 그러죠. 저도 결혼했어요. 음악이랑요. 좀 긁어도 되죠. 네, 긁으십시오. 긁으십시오. 남주 씨,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좋아하실까? 아, 좋아하실까. 그렇죠. 이제 에이핑크 정도의 경력이 되면 이게 보여드린 것도 또 많이 있고 또 사랑도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 만한 무대를 맞아요. 만들까라는 맞아요. 고민이 부담으로 오죠. 맞아요. 네. 어떻게 좋아하시던가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1위를 했는데 좋아하신 거죠. 팬분들께서 네. 좋아해 주셨어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자, 초롱 씨 이번 네. 앨범을 함께 고생해서 만든 멤버들 아, 리더시죠. 네. 고생해서 만든 멤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긁고 있어도 돼요. 미리 읽을게요. 다섯 글자. 아, 더 고생하자. 안 긁어도 될 뻔했네요. 네. 네, 요거는, 네. 무섭네요. 리더답네요. 전혜빈님께서 시험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에핑 언니들 노래 5처럼 다섯만 쉬면서 쉬는 시간 가질게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섯 시간 쉬면 안 되고요. 5분만. 그래요. 네, 5일 쉬면 안 돼요. 시험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참.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 듣는 동안이라도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에이핑크의 5.
에이핑크의 5 들으셨습니다. 반응이요. 조준희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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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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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킬링 파트 하셨고요. 신성호님께서 시험 공부 5만 쉬고 시험 때 5번으로 꼭꼭 찍어요. 네. 5번까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심하시고요. 황호용님께서 항상 소녀소녀한 컨셉인데 다른 컨셉으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셨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약간 수록곡을 보여드릴 때는 네네. 조금 타이틀곡이랑은 좀 다른 컨셉으로 저희가 골라서 하거든요. 좀 그래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에이핑크가 좀 일관된 그 컨셉으로 네. 발표를 하시는데 이거 무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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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컨셉을 이제 무기로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늘님. 알바하고 왔어. 밤만 있어서 바하고가 알바하고 바한가 이게 알바하고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에이핑크 나온다고 해서 보이는 라디오 틀고 힐링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지금 정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득이죠. 이득. 네, 정말 이득입니다. 황윤정님께서 에이핑크 전직 안승부인 정은지 씨 때문에 알게 된 그룹인데 별밤에서 보니 뭔가 신기하고 반갑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직 안승부인.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안승부인은 이제 아니셨죠. 그때 너무 어리셔갖고. 아,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대본을 쓰신 작가분께서 이제 안승부인이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란주 언니가. 그래요. 네. 아유. 그 옆에는 칠연 부인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옛날 얘기는. 네. 에이핑크가 데뷔를 한 게 2011년이에요. 네. 와, 이제 뭐 어디 돌아다니시면은 방송국 돌아다니시면은 선배죠. 네, 네. 얼마 전에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죠. 아니요. 아, 그렇게 나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왕래가 잦을 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네. 방송국 가면 대기실로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잘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네. 이효리 선배님과 김태호 선배님 컴백을 하셨는데 그랬군요. 제가 또 가서 인사드리고 네, 인사를 드리고 네. 왔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하는 거를 후배가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아, 그럼요. 그들만의 또 이제 거니까. 시대가 있고 예. 상황이 있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7년이면요 굉장히 선배죠. 데뷔곡 몰라요를 가장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불렀던 건 언제였나요?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아, 맞아요. 아, 단독 콘서트. 네. 언제 하셨죠? 올 초에 했었나요? 올 초에. 네, 네. 근데 올 초. 아니요. 작년 11월, 12월. 아, 12월에. 그랬어? 네. 그렇대요. 이 시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데뷔했던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너무 달라요. 목소리도 많이 바뀌었고. 아, 그렇죠. 목소리도 그렇고 네. 안무를 하나를 해도 옛날이랑 좀 이렇게 폼이 좀 달라지죠. 네. 조금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죠. 맞아요. 몸을 좀 효율적으로 쓰세요. 능동성이 나가더라고요. 숨 덜 차게. 이만큼 뻗으면 되는데 그때는 쫙 뻗었다면 지금 이렇게 뻗으면 되죠. 힘 줄 때만 주고. 자,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7년 동안 가장 많이 바뀐 점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직까지 그대로인 점 한 가지씩 꼽는다면요. 가장 많이 바뀐 점. 많이 바뀐 점은 아까처럼 효율성. 너무 많나요? 네, 효율성. 예. 그러니까 노련해졌다는 얘기죠. 네. 네. 맞아요. 본인만의 킬링 파트가 있어요. 아,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더 힘을 주고 뭐 아니면 아 맞아요 멤버들 직캠을 보면은 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춤을 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에이핑크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걸그룹 중에서도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한 그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춤추는 모습들이 그 풀샷으로 봤을 때 딱 맞지 않아도 팬들은 아마 한 분 한 분 춤추는 그 색깔들이 재밌어서 그거 찾아보는 재미들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대로인 점이 있다면 7년 동안 그대로인 점? 팬들 향한 마음 긁을게요. 긁을게요. 아 이거는 긁어야겠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아직까지 그대로 팬들 향한 마음은 계속 그대로겠죠. 네. 그대로인 네. 그대로인 점은 저희들끼리 있을 때 비글미 네 그런 건 뭐지 네
비글미에서 이 울어야 하는 아. 비글미에서 아. 이 BGM이 나오니까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뽀잉 PD님이 항상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이 삐지를. 아, 맞아요. 때가 되면 항상 틀어드립니다. 아, 네. 매번 오늘도 몇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우린 서로 끊임없이 얘기한다. 누군가의 네. 고민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 우울해져 있으면 먼저 다가간다라고 하던데 고민 상담 제일 잘해주는 멤버는 역시 가장 언니인 우리 초롱양인가요? 근데 저보다는 뭔가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동생들끼리 서로 그냥 얘기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동갑인 친구는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리더랑은 얘기를 안 하나요? 아, 저랑도 물론 얘기를 하는데 조금 힘든 거 있으면 보미한테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래요. 아, 요즘에 저를 많이 안 쳐줘도. 아, 이게 멤버마다 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분야가. 아, 어떤 분야.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나 혹은 이건 혼나고 싶을 때요? 뭐 같이 동의, 그러니까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거나 이런 멤버들이 좀 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네. 상담 잘해주는 멤버 따로 있고, 맞아요. 뭐 또 이렇게 공적인 문제나 무대 위에서의 맞아요. 문제를 상담 잘해주는 멤버 또 따로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생활 얘기를 할 때 가장 그런 어떤 조언을 잘해주는 멤버 누굴까요? 근데 그게 멤버마다 뭐 다른 느낌이 것 달라요. 아, 사생활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친구 예. 문제도 있고, 뭐 가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저희가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이번 역은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입니다. 전매 제한 없이 탑클래스의 가치를 누리는 절호의 기회니 서둘러 잡으시길 바랍니다. 7월 롯데캐슬행 중앙공원 프리미엄 열차를 타라.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7월 오픈 예정. 문의 033-764-5500. 전국권 청약 가능. 롯데건설. 5베이 룸테라스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잠이 깹니다. 둘레길에서 불어오는 바람 따라 오늘 밤엔 함께 걸을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던 삶. 군포 송정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에서 만나세요. 1899-3588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인천에서 바로 바르셀로나로 4월 28일부터 오직 대한항공에서만 대한항공 바르셀로나 주 3회 신규 취향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9급 공무원은 방문각 7급 공무원도 방문각 공무원 합격은 언제나 방문각 합격 기준 방문각 여행 박사 엄지척척 패키지 박사 여행 박사 언제든지 엄지척척 패키지 박사 여행 박사 어디라도 엄지척척 패키지는 역시 여행 박사 조인성입니다. 수트가 얼마나 시원하고 가벼우면 아이스 플러스 에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파크랜드 아이스 플러스 에어 수트 올 여름에 딱이겠죠? 스타일에 시원함을 더하다 가벼움을 더하다 파크랜드 아이스 플러스 에어 수트 시원한 여름 파크랜드와 함께하세요. 테라스에서 맞이하는 굿모닝 풀옵션에 다락의 공간 활용은 물론 전철역 앞에서 만나 더 반가운 J클래스 남다르게 짓는 정우의 자신감이 J클래스가 됩니다. 부천 시청역에 이어 별내역 오산대역 J클래스를 만나보세요. 문의 1899-0618 정우건설 산업. 티볼리 2년 연속 누적 판매량 1위 기념 서머 페스티벌 7월에 티볼리 또는 코란도시를 구입하시면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에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무상 장착 코란도시는 현금 일시불 시 컨비니언스 패키지 장착비 50만원 지원과 다이슨 선풍기를 드립니다. 2015-16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1600cc 이하 소형 SUV 판매 1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포항 초고, 경북 구미, 이천 마장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BBQ 여행을 배달하다. 행복한 치킨 BBQ 먹고 가고 싶은 나라를 알려주세요. 먹고 찍고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억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이 딱! 지금 BBQ에서 여행을 주문하세요. 7월 14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더 뜨거워지고 더 차가워지는 바람.
걱정되시죠? 나 김성령은 에이스 윈도우. 바람 쐴 틈 0.00% 시안이 만든 에이스 윈도우. 바람 꽉 잡았어요. 별밤 초대석 에이핑크 여섯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재원님께서 강타씨 역시 원조 아이돌 관리 잘해주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니 좀 곤란해서 네.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5384님께서 에이핑크가 오늘 별밤 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공감 많이 해주셔서 신기해. 아 공감대가 있죠. 왜냐면 많이 안 변해요. 그 아이돌 문화, 걸그룹 문화는 사실 많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회사 후배들이랑 얘기해봐도 고충이 똑같고요. 그리고 신경 쓰는 것도 똑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박소연님께서 오늘 음악방송에서 하영이 실수 귀여웠어요. 크크크. 자, 무슨 실수를 하셨죠? 아, 마지막 후렴 부분이랑 앞에 후렴 부분이랑 안무를 헷갈려가지고. 아. 실수했습니다. 틀리고 나면 이제 멤버들이 혹시 알았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몰랐어요. 아, 멤버들이 저도 몰랐어요. 전 알았어요. 뒤에서. 저도 몰랐어요. 제가 봤어요. 아, 손나원 씨는 보셨대요. 프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 프리라서. 아, 그분이 약간 프리 부분. 네. 그래요. 실수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멤버가 저희는 이제 다섯 명이었는데 저희는 구성이 앞에 둘 뒤에 세 명 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바로 알죠, 틀리면. 저도 조금 틀리는 편이어서 많이 욕을 먹었어요. 문희준 씨한테 많이 욕을 먹었죠. 자, 7856님께서, 아,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에이핑크. 우리 딸이 안무까지 다 따라 한답니다. 방에 온통 에이핑크 사진으로 도배해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은 딸이 잠들어서 혼자 들어요. 아쉽네요. 네, 우리 딸 이름이 채원인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중에 들려주게요. 좋습니다. 자, 채원 양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채원양 언니들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무대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네. 제가 끼면 안 되죠. 자, 에이핑크와의 대화는 3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점 있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1번,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돼요. 박세미님께서 우리 나은이 말 좀 걸어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자 2부 네. 끝곡 나은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 이번 미니 6집 수록곡에 있는 곡인데요. 지금 이 시간대에 딱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네요. 에버그린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에이핑크의 에버그린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3부 11시 5분에 돌아올게요.
they say. 옛날 어느 마을 두심한 새를 들으며 일하는 황소가 있었으니 엄마 너 지금 두심한 새 들으면서 뭐하니? 안매 두심한 새 들으면 일이 잘 되니? 잘 돼 두심한 새가 웃기지? 애매 애매하게 웃겨드립니다. 나 2시 15분 박준영 정경미의 두심한새. 여성시대 여름 공모전 그해 여름. 여름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추억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과 드럼 세탁기를 함께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세상의 모든 방송 안녕하세요. 송혜입니다. 허첩입니다. 이상벽. 임백천입니다. 명수야. 예, 예. 우리가 여기서 뭘 하라는 거냐? 세상의 모든 방송을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 많이 봐주세요.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폭발적인 고출력 터보 엔진 라인업. 시선을 압도하는 스포츠 쿠페형 디자인. 다이내믹 중형 세단이란 이런 것. 쉐보레 말리부. 드라이빙의 재발견 말리부로부터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제 상태로 남아있던 2002년 서울 구로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15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52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본부를 꾸렸던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배포하며 범인을 추적했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지난해 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미제사건수사팀이 지문조회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수개월간 탐문조사를 벌인 끝에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자해와 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 입원이 가능하며 강제 입원을 했더라도 2주 이상 입원하려면 의사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강제 입원 환자 중 퇴원 환자 수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법 시행 전 202명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호흡을 맞췄던 인기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씨가 오는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MBC 섹션TV 연애통신이 지난 2주에 걸쳐 이들의 발리 여행을 현지 취재하는 등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결혼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간의 만남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입 10년 만에 하이패스 이용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해 결제한 비율이 80%를 기록해 지난 2015년 70%를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80%대에 도달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총 1,600만 대가 보급됐으며 하루 평균 하이패스 교통량은 317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HUS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황다연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건강했던 4살 A양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남부지방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밤엔 충청과 경기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60mm, 그 외 남부와 제주는 최고 40mm,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5mm 내외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한자어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순우리말인 낱말들이 있죠. 대견하다도 그런데요. 흐뭇하고 자랑스럽다는 뜻으로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 아들이 대견했다처럼 쓸 수 있겠죠. 한자어 대견하다도 있긴 합니다. 한자어 대견하다는 서로 마주보다라는 뜻으로 대를 길게 발음합니다. 반대로 순우리말 대견하다는 대를 짧게 발음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막차 시간. 새벽의 골목길. 밤을 지새운 그 아이의 집 앞. 날짜 변경선.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이곳. 자정과 새벽 2시 사이. 잠 못 드는 이유. 강다솜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창밖에 별들도 외로워 노래 부르는 밤 정스런 그대와 얘기 나누고 싶어요. 강타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번 역은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입니다. 전매 제한 없이 탑클래스의 가치를 누리는 절호의 기회니 서둘러 잡으시길 바랍니다. 7월 롯데캐슬행 중앙공원 프리미엄 열차를 타라.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7월 오픈 예정. 문의 033-764-5500. 전국권 청약 가능. 롯데건설. 아이스라떼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전 커피 말고 기아차 모닝이요. 어?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모닝을 탄다. 7월 구매 고객 대상 5년치 자동차세 지원까지. 우와! 모닝 베이직 플러스 오토 기준 유효율 45% 산수율 10% 금리 3.5%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포항 초고 경북 구미 이천 마장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여행박사 엄지척척 패키지 박사 여행박사 언제든지 엄지척척 패키지 박사 여행박사 어디라도 엄지척척 패키지는 역시 여행박사. 미사에서 한강이 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섹션형 오피스, 뉴욕풍 테라스 상가, 개통 예정 5호선 풍산역의 탁월한 교통환경까지. 미사의 가치에 한강 조망을 더하다.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 미사. 문의 1855-3007 현대건설. 테라스에서 맞이하는 굿모닝. 풀옵션에 다락의 공간 활용은 물론 전철역 앞에서 만나 더 반가운 J클래스. 남다르게 짓는 정우의 자신감이 J클래스가 됩니다. 부천 시청역에 이어 별내역, 오산대역, J클래스를 만나보세요. 문의 1899-0618 정우건설산업. 조인성입니다. 수트가 얼마나 시원하고 가벼우면 아이스플러스 에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파크랜드 아이스플러스 에어수트. 올여름에 딱이겠죠? 스타일에 시원함을 더하다. 가벼움을 더하다. 파크랜드 아이스플러스 에어수트. 시원한 여름 파크랜드와 함께하세요.
5베이 룸테라스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잠이 깹니다. 둘레길에서 불어오는 바람 따라 오늘 밤엔 함께 걸을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던 삶, 군포 송정,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에서 만나세요. 1899-3588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25대 별밤지기 강타가 진행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자 오늘은요 들리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별밤 홈페이지 접속하시거나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섯 분 다 나와 계시거든요. 별밤 초대석에서 함께 만나고 있는 여섯 분. 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에이핑크입니다. 뉴스와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네. 별밤의 자랑이죠. 3부 광고 8개. 와우. 와우. 저희가 원래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아닙니다. 자, 에이핑크 목소리를 한참 동안 저희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지금 방금 라디오 켜신 분들 위해서 한 분씩 다시 한번 목소리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별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에이핑크 정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에이핑크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네, 광고가 별밤을 강타하다. 에이핑크 다시. 뭐하는 광고가 별밤을 강타하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임을 간단하게 할 거예요. 60초 인터뷰 게임인데, 게임 방법은 초롱씨가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60초 인터뷰 게임은 이런 게임입니다. 멤버들은 60초 동안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게 되고요. 60초를 알리는 폭탄이 터질 때 대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질문을 받는 멤버가 벌칙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공포의 별밤 대기실에 들어가서 받게 될 벌칙이 두 명이 함께하는 거라서 벌칙을 받게 된 멤버가 함께 벌칙 받고 싶은 멤버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창밖으로 보이시죠? 저기 공포의 별밤 대기실. 지금 에이핑크 매니저분들께서 이 안이 뭐 하는 데지 하면서 지금 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이 벌칙자로 걸리게 되면 나머지 한 분은 아무 죄도 없이 그 한 분이 지목하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공포의 별밤 대기실에서 노래가 나가는 동안 벌칙을 수행하고 돌아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 내에 벌칙을 수행하지 못한다 혹은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결이라고 하면 혹시 대결에서 진다 그럼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 스튜디오로 돌아오실 수 없어요. 그 두 분은 저 대기실에서 아니면 대결이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 대기실에서 방송을 끝내게 되는 거죠. 대박. 오늘. 자, 공포의 별밤 대기실에서 벌칙 수행하는 장면은요. 저희가 찍어놨다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별밤 홈페이지 그리고 SNS에 나중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요. 하영, 남주, 나은, 봄이, 초롱, 은지순.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자, 뭐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본인 차례가 되면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초식에 주세요. 자, 하영 씨, 지금 에이핑크 외모 서열을 다시 매긴다면 나는 2위다,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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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남주 씨, 내 돈 주고 에이핑크 앨범 한꺼번에 6장까지 사봤다, 업, 다운. 업. 나은 씨, 내가 출연한 싸이 뮤직비디오 솔직히 5번 이상 봤다, 업, 다운. 다운. 오, 보미 씨, 멤버들도 모르는 개인기가 한 개 이상 있다, 업, 다운. 다운. 초롱 씨, 습작처럼 작사해 놓은 곡이 한 개 이상 있다, 업, 다운. 다운. 은지 씨 혼자 화장할 때 5개 이상 찍어 바른다. 업 다운. 다운. 하영 씨 그리하영 내가 어른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을 땐 언제? 지금. 지금요 갑자기 남주 씨. 지금. 남주 씨 남주기 아까운 나만의 매력은?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나은 씨. 무지개 매력. 뭐? 네, 이따가 들어볼게요 다시. 나은 씨, 내가 다른 멤버들보다 나은 점은? 나은 씨가 지금 질색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칙 당첨자는 나은 씨인데요. 자 일단 나은 씨께서 같이 벌칙 수행하러 갈 멤버 한 분을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 다들 눈을 피하죠. 저는요. 네.
다들 눈을 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제 앞에 마주치고 있는. 아, 너무 웃어. 아, 저요? 네. 보미 씨. 승현이와 가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나은 씨와 보미 씨가 벌칙 수행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요? 수행하러 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뭐 아까 대답하셨던 거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외모 서열을 하영 씨 외모 네. 서열을 매겼는데 2위보다 아래다. 그럼 몇 위 정도? 아, 저는 어렵죠? 한 네. 5위. 5위. 네. 그 한 명 누구야? 네. 자, 6위는 묻지 않을게요. 네. 요거는, 욕을 묻는 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나온다, 음악 나온다. 자, 그러면, 하영 씨 위에 4위만 공개했어요. 아, 제 위에 4위요? 네. 제 위에 4위는요. 아,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4위로 바꿔도 돼요? 오, 두 명. 갑자기. 네. 네. 자, 밑에 두 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3위는요? 도산이네, 도산이네. 3위 보미 언니. 오, 진짜? 되게 실망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고맙죠, 고맙죠.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런 거 어렵잖아요. 네. 남주 씨, 내 돈 주고 에이핑크 앨범 한꺼번에 6장까지 사봤다. 이제 업을 대답하셨는데, 아까 표정이 뭐 6장 가지고 그래 하는 표정이 몇 장을 사보셨나요? 거의. 말해야 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끌려가는 거. 그건 뭐지? 본인 그룹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럼요. 네. 아, 저는 사실 다 그러니까 저 못 가질까 봐 앨범을 네. 한 10장 정도 미리 사놨어요. 10장. 그 정도는 뭐 10장 넘게 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홍보용 CD를 잘 안 주시나요? 홍보 CD 뿐더러 그냥 앨범을 잘 안 주세요. 잘 안 주세요? 다 딴청. 자, 지금 다 숨으셨습니다. 다 다른 데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네, 본인들은 앨범인데 좀 주세요. 네. 아, 지금 다 숨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많이 주실 겁니다. 아, 네. 자, 포토카드 본인 사진으로 나왔나요? 이거 이제 그 앨범마다 예, 예. 다 이제 랜덤으로. 네. 근데 웃긴 게 제 사진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산 거에는. 10장 산 거 네, 중에. 네. 퍼센트가 좀 높았나요? 퍼센트가 한 3? 오, 10장 중에. 그러니까 30%. 30%. 네, 그 오, 그래요. 에이핑크 굿즈, 물품 이런 것도 사본 적 있나요? 아, 그거는 제 돈으로 사진 않고요. 네. 약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받으려고. 회사에. 네. 이런 것도 좀 챙겨주세요. 네. 자, 나은 씨는 아까 직접 출연한 싸이 씨 뮤직비디오를 5번 이하로 봤다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뮤비가 나오기 전에 모니터 때문에 몇 번 봤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럼 업인 네. 것 같네요. 업이죠. 네. 네. 어땠어요? 그때 뮤직비디오 출연할 때? 일단 뭐 촬영할 때도 너무 네. 재밌게 했고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게 잘 나오셨죠. 보정해 주시고. 네. 그리고 싸이 씨 뮤직비디오는 또 전 세계에서 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또 나은 씨 예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유. 자, 보미 씨는 멤버들이 모르는 개인기가 한 개 이상 있다 해서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멤버들한테 개인기가 생기면 다 보여주는 편인가요? 네, 저는 그냥 차에서 뭐 생기면 하고 계속 네. 그게 아니면 아니구나 하고 안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 아, 여기서 뭔가 검증을 해보고 네. 아닌 거는 방송 가서 안 하는 걸로. 네, 멤버들 좀 조용하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럼 멤버들 입장에서 보미 씨가 했던 개인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했던 것 되게 웃었던 나 뭐 했었지? 저는 언니 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이거 혹시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던 거군요. 네. 볼까요? 네. 더빙 극장에서 바로 하시네요. 아, 거기 왜 이렇게 자? 거침없이 그 하이킥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나문희 선생님이랑 같이. 잘하시네요. 네. 저는 감동받았어요. 사실 SNL 보고. 네. 제가 참 둘리 세대거든요. 어릴 때 둘리를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와, 어우, 호로록 짭짭해서 막 그 열연. 네, 정말 감동했습니다. 초롱 씨 그 습작처럼 작사해놓은 곡이 한 개 이상 있다 없다 해서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작사를 해놓다기보다는 거의 좀 가이드곡이 오면 멜로디를 듣고 그때 좀 떠올리는 편이어서 그냥 뭐 좋은 주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메모 정도만 해놓고 곡을 받고 나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작사라는 게
그쵸. 멜로디 네. 없이 그냥 작사만 미리 해놓기가 사실 힘들죠. 네. 뭐 가이드라인 정도만 네, 이제 네. 메모해놓고 어울리는 곡이 오면 거기에 이제 다시 써야 되는 네. 거죠. 은지 씨께서 이제 보니까 좀 네. 은지 씨는 이렇게 털털하게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런지 다섯 개 이상 찍어 바른다 할 때 서슴없이 이제 다운이라고 하셨는데 네. 거의 맨 얼굴로 다니시나요? 거의 수분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요즘 뭐 남자분들도 그 정도인데. 네. 남자분들 정도로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와, 그런데도 피부민 부럽다. 이거는 정말, 정말 진심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들이 이런 거 안으로 써줄 때는 정말 진심입니다. 네. 네. 나중에 좋은 상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영 씨는 내가 어른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대답이나 하신 거죠? 아, 아닙니다. 저, 아, 솔직히 처음에는 저한테 울릴까봐 걱정했는데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강다 선배님을 네. 이렇게 커서 이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된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네. 별밤에 나왔으니. 네. 네.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거짓말하는 눈이다. 네. 오늘부로 어른이 되셨네요. 아, 예. 네. 남주기 아까운 매력이 남주 씨께서 너무 많아 하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빛깔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무지갯빛 빛깔이라고 하셨나요? 뮤지갯깔이라고 그랬어요. 무지개 빛깔. 무지개 빛깔. 네. 다양한 매력. 다양한 매력.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아니요, 이제 자기 애 사는 거죠. 자기 애. 2134님께서 두 사람 벌칙 조심하시오라고 하셨고요. 김미경님께서 누가 걸리든 봄이 지목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봄이는 마음에 준비하시면 이거 아까 보내온 문자예요. 그러니까 지목하시기 전에 나은 씨가. 저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나은 씨랑 나은 씨가 지목한 봄이 씨가 벌칙 수행하러 가시는 동안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겠습니다. 자, 출발하시면 돼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들으셨습니다. 자, 보미 씨만 탈출을 하셨어요. 보미 씨 안에서 어떤 벌칙을 하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그냥 책상에다가 선만 그어놓은 미니 네. 탁구. 미니 탁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결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돌아오실 수는 없었어요. 근데 1분 안에 못하면 보미 씨랑 나은 씨 둘 다 갇힌다 그래가지고. 아, 1분 안에 승부가 안 나면? 네, 그래서 후딱 하고 왔습니다. 너도 모르겠는데. 보미가 평소에 탁구를 진짜 잘 치고. 아, 잘 치시는군요. 네, 거의 선수급. 와, 진짜요? 아, 선수까진 아니고. 본인이, 그래? 많이 즐겨 하였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보미 씨 그 세대에는 탁구 치는 분들 많이 없을 텐데. 그 옛날에 저희 연습실에 네네. 항상 매니저 오빠들이 탁구를 많이 쳐가지고 탁구 맞아. 대를 맨날 이렇게 해놓고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 매니저 분들한테 오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죠. 아이고. 네. 이승재 선생님 아니에요? 네. 매니저 오빠들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별밤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오빠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오늘 보미 씨께서만 탈출을 하셨습니다. 네. 벌칙 받는 장면은요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추후에 별밤 홈페이지 그리고 SNS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 좀 만나볼게요. 김주희님께서 아 그 전에 자 이렇게 되면 손나은 씨는 지금 아까 미리 끝인사를 들을 걸. 헐 진짜 안 알아요? 아, 원래 저희가 끝인사를 미리 듣거든요. 오늘 그거를 못 들었네. 걱정이에요. 네. 혼자 있으면 말 진짜 안 할 텐데. 지금 제작진에서요. 제작진에서 밖에서 따로 클로징도 할 거고 질문도 따로 드리고 그 장면을 이제 찍어서 홈페이지랑 SNS에 올려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더 분량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렇죠. 혼자 독차지하는 거죠. 네, 좋네요. 네. 그럼요. 정요한님께서 최근 예능에서 각자 서운한 점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근 멤버들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고마웠거나 감동받은 일 있나요? 자 훈훈하고 잔잔한 BGM과 함께 눈물바다를 만들어 봅시다 하셨는데 이분 별밤 많이 들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최근 멤버들에게 감동받은 일. 감동? 자 B지부터 갑니다. 한 명씩인가요? 저 먼저 얘기해. 하시고 싶은 분부터. 네. 저 하영이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하영 씨한테. 하영이는 제 눈만 봐도 제가 힘든 걸 알아주고 제가 하영이를 그냥 쳐다봤는데 하영이가 어이구. 이러면서 손을 붙잡아주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께 손 붙잡고 위로가 되는 아이고. 그런 막내입니다. 그래요. 자. 빨리 해주나. 하영 씨도. 아, 빨리 해주나. 남주 언니에게 네. 참 고마운 일이. 네, 뭘 듣고 싶어서 하신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있는 것 같아. 그게 뭘까요? 네. 이게 뭐 강제로 있다고 하시죠. 네, 뭐라고. 이게 네. 제 옆에 항상 이렇게 존재해주고 숨쉬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주고 있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 BGM이 참 한 몫을 하네요. 김주희님께서는요, 만약에 하루만 다른 멤버가 될 수 있다면 돼보고 싶은 멤버와 그 멤버가 돼서 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뭔가요? 요거는 초롱 씨가? 저는 봄이요. 봄이가 돼서 마이콜을 해보고 싶어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훈장쌤만 네. 되고 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가 뭔가를 항상 하면 되게 네. 주변을 항상 되게 즐겁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렇군요. 되게 뭔가 남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보미 씨는요? 저요? 저는 은지가 한번 되고 싶어요. 네, 뭔가 말재주가 굉장히 좋고 은지가 친화력도 좋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막 친해져 보고 싶어서 네. 친화력은 보미 씨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 다가갈 어려울 때가 있고 근데 낯을 진짜 많이 가려서 은지 씨가 말씀을 잘하셔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 그 친화력도 좋아서 네. 근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한번 네, 해보고 싶네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같은 멤버끼리도 네. 매일 같이 보지만 와 저 부분은 저 친구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노래도 막 쉽게 막 올라갈 때 고음.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부럽죠. 막 지금 손가락으로 하늘을 찔러주면서. 1259님께서 에이핑크 분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대표로 은지 씨께서. 아, 저 요즘 듣는 노래 중에요. 얼마 전에 그 미녀와 야수 OST였죠. 네. 그 셀린 저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 에이핑크 곡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아, 괜찮습니다. 아, 네. 비유리 앤더 비스트. 네.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그거요. 아. 그거. 아, 예, 예, 그거. 네, how does a moment last forever? 네. 네. How 그거요. 네, 네, 네. 네. 자,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냥 그 가사 내용 자체가 그때 해석을 봤었는데.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고 노래만 들었는데. 네, 노래만 들었는데 너무 좋죠. 제가 원래 셀린 디온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별밤에 처음 방문이시죠? 여섯 분 중에. 아,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고.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1년 그 안에는 처음 나오신 건데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대선배님께 좋은 조언도 듣고.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네, 좋은 협상, 아니, 그런 얘기도 하고. 네. 협상이 아니라, 방송. 제가 왜 좋은 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고. 네, 뭔가 네. 굉장히 그 깊은 얘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네, 얘기를 나누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요. 저는 여섯 분 모두 이렇게 밝은 모습 봐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7년쯤 되고 또 활동을 그렇게 이제 베테랑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걸그룹 중에.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바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짜증도 날 수 있고요. 힘도 빠질 수 있고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표정 없이 정말 신인들 같이 이렇게 밝은 표정 봐서 저는 오늘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좀 우는 반응은 처음인데요. 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더 생명력 있게 길게 팀 깨지지 않고 그리고 팬들과의 믿음도 깨지지 않고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지금 저쪽에 거의 지금 존경대 감동이 존경. 감타했다. 감타경. 그래요. 자, 마지막 곡. 아, 배성근님께서 에이핑크 나왔네요. 삼촌팬입니다 하셨어요. 이제 자, 들어갑니다. 이제 오셨어요. 아, 이제 네, 저희 갑니다. 자, 이제 가시는데. 자, 배성근님 내일 다시 듣기 오후에 업데이트 되니까 미니로 챙겨 들으시면요. 와. 에이핑크 여섯 분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 노래 들을게요.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들려드리면서 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